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기자회견? 뭐야? 안녕하십니까? 뭐야 이게? 안녕하세요. 방수 기자회견을 여기서 해. 방수야. 방수 기자회견을 여기서 해. 아이고 사랑꾼. 와 공식대. 아니. 아이고 사랑꾼. 야, 아니야. 센터에 앉아. 아니, 일로 와 센터에 앉아. 너. 안녕하십니까? 센터에 앉아. 센터. 아니야. 아 내가 센터. 아니야. 아 내가 센터. 아니야. 센터 앉아 본 적 없나? 아니 이래 주 선생님 앉아 빨리. 앉아 빨리. 센터에 앉아. 앉아 앉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형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맞습니다 사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기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너무 길이. 아 우리 그 런닝맨 또 게스트로 출연하셨다가 네. 이성민 씨와 함께 이광수 씨가 이렇게 또 두 분이 연인으로 아, 지금 발전하신 지가 한 어느 정도 되셨는지 일단 저 심경을 한번 들어봐요. 아 지금 왜? 아 이거 오픈하냐고 아, 심경을 왜 들어요? 이게 오프닝이에요. 매체가 많네요, 되게. 예, 아, 지금 뭐 보시다시피 SBS, SBS 2채널. 네. 스브스. 아, SB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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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플러스. 네. 다 SBS입니다. 네. 사실 자. 기사를 저도 보고 네네. 제일 걱정했던 게 네네. 기사를 저도 보고 네네. 제일 걱정했던 게 네네. 아씨 오늘 어떻게 하지? 사실 이게 첫 번째였는데 아씨 오늘 어떻게 하지? 사실 이게 첫 번째였는데 오늘 그 큰 산을 오늘도 아, 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왔지만 예, 예, 넘어 보겠습니다. 아 맞아. 예. 자 이광수 씨 일단 좀 신경이 좀 궁금한데 신경을 네. 좀 예. 잠시 좀 아, 소감을 좀 들어보죠. 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빨리 해야 돼요. 예. 고맙습니다. 아, 그러니까 사귀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귀는 건 맞습니까? 언제부터 얼마나 사랑해요? 언제부터? 아, 그러니까 사귀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귀는 건 맞습니까? 언제부터? 얼마나 사랑해요? 사랑해요? 언제부터? 한 명씩 물어봐요! 한 명씩 물어봐요! 한 명씩 공격 들어와! 자, 지금 한 명씩 궁금하시게 다들 많을 텐데 전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예, 뭘 자랑하고 싶으세요? 그 사랑의 오작교가 접니다. 어? 네? 그 사랑의 오작교가 접니다. 어? 예? 진짜로? 번호를 제가. 전소민 씨. 이거 연결했구나. 네. 전소민 씨. 그러면 전소민 이것은 완벽한 비즈니스 커플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완벽한 비즈니스 커플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예. 네. 자, 궁금하신 게 다들 많을 텐데 한 분씩 한번 질문해 보더라고. 일단 공식적으로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 런닝맨을 또 아껴주시는 또 그리고 어, 이광수 씨에게 그렇죠. 혹시나 관심이 또 있으신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 왜냐면 그 런닝맨을 또 그 보시지 않으시다가 그렇죠. 이것 때문에 또 오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사실 요즘은 네. 어, 이게 예전에는 정도 그만 말하고 들읍시다. 이게 예전에는 정도 그만 말하고 들읍시다. 사기야 안 사기야. 그래 있어. 그러지 않을까요? 네. 죄송합니다. 아, 저도 그때 좋아하고 맞아요, 맞아요. 네. 재석이 형이 더 신났어, 지금. 재석이 형 이런 거 진짜 좋아해. 재석이 형의 설레. 재석이 형이 좀 더 신났어. 저는 어, 특히 이광수 씨나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저는 너무 좋아요. 맞아요. 미치겠어요. 경사예요. 제가 아니, 그러니까 얘가 그 남봉꾼 캐릭터의 계보를 이어가는 애인데 네. 이거 지금 이제 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남봉꾼 캐릭터 지금 뭐 양세찬 줄 거예요? 네. 지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자 최초 남봉꾼 캐릭터 되지. 성민이 되지. 저는 남봉...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 돼요, 돼요. 오히려 세찬이보다는 어, 우리 전소발이가 훨씬 네. 이 캐릭터는 잘 어울릴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아, 좋습니다. 아, 그래서 100일날 뭐 했어요? 갑자기. 아, 그래서 100일날 뭐 했어요? 갑자기. 아, 왜냐면 여기서 진행을 해주고 살고 있으니까. 대답하지 마, 대답하지 마. 예, 노코멘트 한다고. 예. 100일날. 아, 저 노코멘트. 형도 라디오에서 노코멘트 하시는 거 아니에요? 100일날 궁금하네. 아, 100일날. 사실 둘 다 그런 거 이렇게 챙기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어? 아,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100원 주는데. 아. 어? 100일날 100원 줘요? 아, 100원. 100원 줘. 아, 그 초등학교 때나. 아, 옛날 사람. 와, 언제 쪽이야? 아니, 100원 줬을 텐데. 토토랑. 토토 200원. 사갈 100개 줬지. 100개 줬잖아. 그래. 자, 그럼 저희가 나중에 700원 네. 드리도록 할게요. 그, 뭐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네. 앞으로 또 어떤 사랑을 하실 건지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아, 앞으로 이제 이런 사랑을 하겠다. 그래요, 얘기해줘. 어, 플라토닉 러브이지요. 뭐 여러 가지 사랑. 어떤 사랑을 좀 하시겠는지 얘기해주세요. 예. 또 많은 분들이 관심과 응원을 주셔서. 아, 예. 사실은 이제
열애설이라. 야, 말 좀 듣자. 사실은 이제 열애설이라. 야, 말 좀 듣자. 말 좀 들어. 아, 돌겠다. 얘 얘기를 한마디로 못 들었어 오늘. 오해할까 봐 내가 얘기한. 네네네. 이틀 지나면. 네 맞아요. 이틀 정도 지나면 이제 관심이 없어. 예, 예, 예. 네. 그래서 아, 그런 얘기는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니 근데 정정합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막 이슈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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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you need is love. All you need is love. All you need. 러브소리! 아, 아,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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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수 씨! 열애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우리 다둥이 아빠! 아, 이거 더 들어야 돼! 일로 오세요! 자, 아, 오늘 진짜 기쁜 일이 많네요. 아, 근데 너무 빨리 끝낸 거 아니야, 방송? 야, 정말 하하가 남자였어! 남자! 야, 근데요? 부럽다. 뭐... 네. 자, 하하 씨. 아, 잘 나와. 네. 아, 임신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우리 또. 예! 오, 진짜 축하드려요. 진짜 축하드려요. 우리 다둥이 아빠예요. 예. 사실은 진짜 이 셋째는 아, 이게 진짜 너무 축복이고 귀여워가지고 뭐 첫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 둘째까지는 그래도 주변에 맞아, 맞아. 예, 저기 많이 있습니다만 셋째 다둥이는 아, 진짜 아, 멋있다, 너무 멋있어. 부럽습니다. 아, 멋있어. 아, 임신 사실 알고 좀 별식이 좀 많이 미안했다고. 네, 아 제가 약속을 했거든요. 우리 그 와이프를 위해서 이제는 너가 정말 어, 서야 될 자리에 서라, 아, 서서 맞아. 활동을 해라. 맞아. 사실 별 씨는 좀 무대에 맞습니다, 저도, 맞습니다. 저도 그렇고 팬 여러분들도 많이 그 모습을 좀 보고 싶어하는데 맞습니다. 아, 이게 사실 참. 예. 근데 참을 수가 없었었어요. 그래서 근데 참을 수가 없었었어요.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올려. 올려. 네, 네, 사랑하니까. 네. 사랑하니까. 셋째 태명은 혹시 뭐 생각을 해뒀습니까? 이게 뭐 드림이 소울이 태명이 다 이름이 됐기 때문에. 그죠, 그죠, 그죠. 거, 저희 그 둘째는. 원래 딸인 줄 알았었어요. 다. 그래서 소울이라고 지었다가 이제 계속 갔는데 그래서 셋째는 이번에 셋째는. 조금 느낌이 와서 일단은 송이라고 송이. 송이. 예. S O N G 송. 아 송. 아 송. 드림이 소울이 송이. 아우. 핫송. 어우 이름다. 이름을. 아 이름 잘 지어요. 하하가 이름을 그렇게 좀 줘요. 잘 줘. 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예. 야, 진짜 사랑한다. 야, 내 셋째 야, 결혼 한마디. 이쁘고 이쁘고 건강하게 살겠습니다. 이쁘고 이쁘고 건강하게 살겠습니다. 자 들어가요. 자 들어가세요. 예. 아 웃기다. 자 뭐 그 정도면 충분해요. 아, 웃기다, 웃기다. 자 그리고 우리 아 우리 또 이관왕이죠. 예. 아 우리 하 종국 씨. 아 축하드립니다. 아, 예. 런닝맨 미운 우리 새끼 김종욱 씨 축하드립니다. 아, 예, 김종욱 씨, 예. 야, 축하드립니다. 예. 예, 아, 참, 예. 아, 제가 그렇게 뜻깊다고 얘기해놓고 제가 받으니까 아, 좀 죄송스럽습니다. 예. 아니 뭐 일단 우리 그 정욱 씨가 네. 어 우리 그러니까. 또 시청자 여러분께 네. 한 해 동안 또 미우새와 런닝맨 네. 많이 사랑해주셔서 인사를 좀 해주세요. 네. 네. 아니 왜냐면 진짜 제가 그 소감을 잘 못해가지고 야 너 이렇게 하니까 무슨 타이틀 매치 앞두고 진짜 야 너 이렇게 하니까 무슨 타이틀 매치 앞두고 진짜 진짜 UFC UFC 너 무슨 타이틀 매치 아니? 예. 예 정국이 이길 겁니다. 예 해라. 예. K1 K1 아니 일단 저 우리 네. 종국 씨도 사실은 이제 그 어 뭐 늘상 본인 이제 결혼에 마음이 없음 모르는데 네, 네. 결혼에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늘상에게. 예. 요즘에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본인은 어떻습니까? 올해 진짜 이 뭐 네. 그런 생각이 있고. 예. 올해 글쎄 뭐 결혼까지 올해 가겠습니까? 근데 아니, 일단 연애부터 시작해. 연애 네. 만나. 연애를 뭐 결혼을 좀, 알아서 하는 거고 연애부터 예. 시작을 해요. 연애를 꼭 좀 올해는 예. 좀 해서 내년에는 빨리 좀 결실을 맺을 수 있어요. 내년? 아, 예. 2020년에? 아, 그래 소개팅을 할 거예요? 어떻게 아니면 뭐... 아, 소개팅? 예, 좀 부담스럽고 자연스러운 예. 만남. 자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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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만추거든요. 자만추. 예.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예. 오케이, 자만추 오케이. 스타일이라서. 오빠 여기도 있어. 뭐? 오빠 여기도 있어. 어? 이거 뭐야? 자리 바꿔? 잠깐만. 오, 자리 바꿔? 자만추다. 자연스럽다. 그래서 자연스럽다. 자연스럽다. 너무 자연스럽지 않아요? 자연스럽더라, 자연스럽더라. 아니, 아니. 자연스럽게
이 이상 자연스럽다. 진짜 자연스럽다. 자, 우리 그 김종욱 씨 올해 어찌됐든 네. 2019년 네. 자연스러운 만남에서 진짜 좋은 여자친구입니다. 네. 제발. 가만. 자, 네. 다음은 마지막으로 우리 그 전소발이 씨 네.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시고요. 아, 소발소발 전소발. 네, 소발소발 전소발 네. 씨. 아, 전소발 씨는 아. 그 최우수상 때. 아이고. 예. 네. 어, 리액션이 좀 너무 커가지고. 예. 아~ 이게 조금 그, 진짜 몰랐었냐? 아니면 알고 있었는데. 거예요? 예. 수상자는 런닝맨의 전소민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 가족이? 예. 자, 상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놀라셨나봐요. 네, 아 진짜 너무 놀라가지고 저 네. 진짜 몰랐거든요. 생각도 못했어요. 그리고 아,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받는 게 좀 약간 저는 부끄러워서 왜냐면 너무 이제 선배도 너무 많으신데 네 그래갖고 어, 이 모든 영광을 런닝맨에게 바칩니다. 작년에 겨우 받았는데 석진영 그 데뷔 후 20년 넘어서 받은 제우상을 그 우수상 거쳤다가도 되는데 네. 그리고 아. 한 이틀 후에 이틀 네. 후에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석진 오빠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 잘 안 하시거든요. 아, 근데 왜요? 근데 어, 왜 전화하시지? 그래서 여보세요? 그랬더니 오빠가 어 수상 축하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석진 오빠가 웬일이지? 오빠 지금 방송이에요? 그랬더니 오빠가 방송이네 나보고. 아니 그러게 너무 오빠가 평소 말씀하시지 않는 그런 방송에 최적화됐던 목소리와 멘트들 그리고 그 단어들 네. 아, 근데 그날 축하를 못 해준 것 같아서. 아, 그래서. 아, 축하를 또 해주고 싶어. 축하한다는 얘기를 한 번도 못 한 것 같아요, 그날. 저희 어디 미션이 있었잖아요. 그 제가 카메라 찍으면 석진이 형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어. 여보세요? 어? 석진이 형 핸드폰 아니에요? 어, 광수야. 왜, 왜? 아니, 무슨 일 있으세요? 뭐 지금 카메라 돌고 있니? 세요. 어, 광수야! 어, 광수야! 무슨 일이야?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형 어디세요? 네, 집인데. 아, 형 목소리가 왜 이렇게 차가워요? 네. 어, 광수야! 어, 광수야! 그 목소리 톤이 갑자기 너무 다른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형! 어, 깜짝이야, 나 지금, 와! 어, 나 땀나! 나 진짜! 진짜 너무 딱딱해 진짜 저 형은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진짜 아 진짜 와 진짜 진짜 저 형은 와 진짜 최악이야 진짜 저 형은 아 우리 그 전소발이 씨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최우수상 네.